자, 김민석, 자, 이동준에게 온사이드! 온사이드! 이동준! 이적생 이동준이 터뜨립니다! 야, 툴이에요! 이동경과 이동준! 연결해줬을 때 칩샷으로 마무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초반에 아주 멋진 슛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맞아요.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침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동준, 아쉽고! 빨라요! 당겨주고! 하지만 헤딩 처리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또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올려주고! 자, 이렇게 이동준 대단한데요. 이거는 지금 반대편 들어가는 선수를 보듯 시야 또 본대로 주는 저 킥 능력. 아, 완벽하게 옵사이드 라인을 뚫어서 줬고요. 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동준 끊었어요. 이동준 끊었어요. 마무리 패스가 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윗밑가람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이동준이에요. 본전에서 이동준으로 멜션 들어갑니다. 이동준의 손짓불이 맞아 터집니다. 스웨이트역을 타셨습니다. 지금의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이 속도 정말. 윤미가람 살짝 올라왔습니다. 헤드업! 이동준의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라운드도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울산현대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원두재가 길게 찔러줬고요. 이동준 가슴으로 잡아줬어요. 이동준! 골대를 때립니다. 이동준! 후방에서 날라올 볼을 잘 지켜내고 슈팅이었는데 아, 이게 그대로 또 골대를 때리고 나오네요. 밸런스가 무너질 뻔했지만 그래도 버텨냈던 이동준이었습니다. 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동준 오른쪽으로 패스. 이동준 슛! 이 패스 한 방으로 지금 인천 수비를 교란시켰는데 아, 이동준 선수의 2차 동작도 아주 좋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왼쪽 측면에 박구 선수가 서게 됩니다. 네. 자, 이동준. 오, 이동준이 볼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이동준 아, 좋아요. 이동준 다시 뒤로 연결. 이동경이 오른쪽으로. 그때의 경험이 있는지 오늘은 이동준 선수에 대한 막 지금은 스피드다. 이동준 반대쪽. 자, 정면선인데요. 벗어났어요. 아, 이동준 얘기를 했는데 이동준이 기회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1대1로 델브리지와 이동준이 붙대내면은 당연히 네. 미스매치가 되면서 이동준이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조지 안에 동쪽골이 나올 때 공연의 역할이 좋았어요. 자, 이동준. 자, 3번 슛. 서면서 왼발 슈팅까지 예. 이동준이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뒷공 왼쪽으로 이동준 다 있어요. 이동준이 갑니다. 이동준 골! 이동준 추가 골! 울산이 4대2 두 골 차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동준 선수 스피드 살아있었고 여기서 박고 선수의 침투 패스 이어받아서 이동준 선수가 울산의 네 번째 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준에게 이동준 접혀가도 이동준 박사쪽 체력 이동준! 아! 이동준 울산 분수에 돌아왔습니다. 2대1 울산 현대. 이동준 오른쪽에 이동준 빠져나갑니다. 자, 이동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준 최근 4경기에서 3골 기록하고 있는 이동준. 자, 이동준 빠졌어요. 잡아놓고 힌터죠. 다시 자,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잘 봤고요. 이동준이 네. 황현수 가볍게 제친 이후에 아, 그대로 슈팅. 자, 이번에는 네, 양아비 골프에 또 선방 있었습니다. 네. 자, 뒷공간을 봅니다. 아, 잘 봤어요. 이동준 첫 번째. 이동준 확인 들어오면서 원두재가 후방으로 빠져들어갔던 뒷공간 빠져들어 이동준 잘 겨냥했고 아, 퍼스트 타치도 아, 살짝 앞서 있었네요. 자, 올라가야죠. 오른발 자,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 정말 잘해줬고요. 얼리 크로스 완벽했거든요. 자, 오른발 깊숙하게 공을 넣어줬습니다. 아, 이동준! 오! 자, 골로 피었어요. 박하! 이동준의 이 모습을 왜 이동준이 모든 팬들이 모든 전문가들 주목하는 K리그의 4D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생각입니다.
아, 트래핑 너무 예. 좋았고요. 그리고 아, 이 두 번째 터치 아마 패스에 박용우 전진 패스 이동준. 아, 이동준이 끌고 갑니다. 아, 이동준 살아있어요. 이동준 갑니다. 이동준! 그리고 계속해 밀고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꺾으면서 슈팅을 시도한 이동준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준 쪽으로 넘겼습니다. 자, 일단 살아있어요.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안쪽으로. 이동준! 이동준! 유연히 잡아냅니다. 정말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이동준입니다. 예, 수현은 보시면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수비적인 밸런스가 현재 좀 무너진 상황이고 투혼을 보여주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아, 잘 봤어요. 이동준. 이동준의 첫 터치. 자, 카페네 잭슨 1대1 대결에서 과연 어떨지. 이동준. 자, 이동준. 이동준.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이동준의 베스트의 왼발 슈팅.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네, 간결하게 홍철의 패스가 이동준을 겨냥해서의 전환 패스. 네, 이동준은 잭슨을 앞에 두고 과감하게 1대1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한차 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아, 찬스 될 수 있어요. 유리로. 자, 오른쪽 빠져나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자, 있습니다. 김지영. 자, 김지영. 자, 네, 자, 수비 김지영. 다시 중앙으로. 자, 유닐로. 유닐로. 네, 들어갔습니다. 이동준. 이동준. 번개 같은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울스턴입니다. 3대0입니다. 네, 코너킥에서 빠르게 카운터 때 가져갔고 결국은 첫 번째 슈팅을 막아냈긴 했지만 이 세컨볼에서 이동준의 발끝에 떨어지면서 가볍게 네. 이동준 선수가 울산 세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준 두 경기 연속해서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